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갤럭시 워치 5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갤럭시 워치 시리즈들이 매년 8월에 출시되고 있으니까 대략 한 2, 3개월 후면은 워치 5가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워치 5가 어떻게 출시될지 기대되는 부분하고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워치 4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이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갤럭시 워치 4를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오면서 제가 사용했던 어떤 갤럭시 워치보다 만족스럽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 독자 OS인 타이젠 OS가 아니라 구글의 웨어 OS가 탑재돼가지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도 많은 발전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 때는 안 됐던 기능인데 지금은 되는 기능들이 꽤 많아요. 최근 뉴스에서도 계속 워치4 업데이트 소식이 보이는 게 워치4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 구글에서도 처음으로 스마트 워치인 픽셀 워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구글 웨어 OS가 발전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근데 역시 갤럭시 워치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큰 모델이라 보통 평상시 사용대로 하면은 하루 반 정도는 갔는데요. 용량이 좀 작은 모델은 아침에 100%로 시작을 해도 밤 되면은 전원이 꺼지거나 절전 모드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워치5의 배터리 용량은요 전부 다 한 10% 정도 늘어난 걸로 유출이 좀 되었던데 한 60% 되게 많이 늘어난 가칭 워치5 프로라고 하는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더 많아진 만큼 더 두껍고 더 무거워질 거라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못해도 이틀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반가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단순히 배터리 용량 차이가 아니라 뭔가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무언가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배터리와 뭐 좀 더 해서 디스플레이 정도가 바뀐다고 해서 요 프로라는 이름이 붙는다? 아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프로가 프로답지 못하다 하면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유출된 코드네임에는 프로가 들어갔지만 실제로 출시될 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울트라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워치5 가칭 프로 모델에 삼성페이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정도라면 프로라는 이름이 붙어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건 유출된 내용은 아니지만 추측상으로요.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좀 많이 얇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시 워치 시장 점유율 1위인 애플워치의 영향이겠죠. 애플워치7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베젤 크기를 40% 가까이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베젤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5도 워치4보다 베젤의 두께를 줄이고 원형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일반 시계줄과 호환되는 이런 스트랩 연결 방식도 그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샌모바일을 중심으로 워치4 클래식과 같은 물리 베젤이 적용된 디자인이 워치5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좀 돌았는데 글쎄요. 워치4 클래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물리 베젤 은근히 쓸 일이 많고 약간 삼성 갤럭시 워치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없어진다 그러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갤럭시 워치5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 기능의 강화인데 이것도 일부 강화되어서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유출된 코드네임이 Heart S, Heart L, Heart Pro인 걸로 봐서 심장과 관련된 무언가 업데이트 돼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심장과 관련된 거는 뭐 심전도라든지 혈압, 뭐 산소 포화도 이렇게 이미 적용된 게 많이 있어서 심장과 관련된 게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이 코드네임에 별 의미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요. 가장 희망적인 사항으로는요 전 혈당량 측정이 이번엔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갤럭시 워치 4 출시되기 전에도 혈당량 측정이 들어갈 거다 말 거다라는 얘기가 막 있었는데 그때 안 돼서 다음 세대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이번 갤럭시 워치 5거든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안 들려오는 거 봐서 아마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 워치 4에서 체성분 측정하는 건 진짜 의외로 들어간 기능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의외에 워치 5에서 건강관리 기능이 강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뭐 체온 측정이 들어갈 거란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이게 들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갤럭시 워치 5에 가장 기대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강화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요즘 갈수록 새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좋아진 것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콜라보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뭐 태블릿은 삼성노트와 같은 필기 앱과 루마 퓨전과 같은 영상 편집 앱, 클립 스튜디오와 같은 스케치 앱과 콜라보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계속 신제품 출시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워치4도 출시할 때부터 워키토키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강화되거나 콜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워치5에서도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이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된 내용은 워치5뿐만 아니라 워치4에도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워치4가 작동할 때 되게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이번에 구글이 픽셀 워치를 공개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 워치 시장에 뛰어든 만큼 좀 더 최적화를 잘해가지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워치를 좀 보다 보면 이 최적화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다른 갤럭시 워치에 비해서 갤럭시 워치4가 되게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워치5에서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거나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MST 기반 삼성페이도 이번 갤럭시 워치5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통신사의 입김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기능은 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 스트랩 내구성 문제나 아쉬운 배터리 사용 시간,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최적화하고 체지방 측정 시 종종 발생하는 이런 에러, 사이에 끼는 먼지 문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얼마 전에 워치4하고 클래식 모델이 되게 할인 많이 들어갔던데 워치5는 얼마쯤에 나올까요? 워치4가 공개됐을 때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5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고 동결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워치에 대해 새로운 내용 알게 되면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